선생님 도피 문제 웬만하면 해설 안 하죠. 특별한 경우 아니면. 네, 특별한 경우였습니다. 이 새끼들아. 그지?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아,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게 미륵을 안에 가슴에 넣고 부처를 안에 넣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? 정답률이 82%야. 나 눈 비비고 다시 봤어. 물론 여러분은 다 맞췄겠지만 그지? 자, 알다시피 몇 번부터 봐야 돼요? 5번부터 5번부터 봐야 되는데 선택지 봤더니 이해는 해. 오답 장치가 하나 있었어. 그지? 결론되게 하면 답이 5번인데 오답 장치가 이거였죠. 이거요. 이게 오답 장치였지. 즉 그러니까 네가 행여나 파이낸셜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그냥 여기서 파이낸셜 서포트 이거지. 이 파이낸셜 서포트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자 노원 한 명도 없어요. 그럼 여기 제로라고 대답한 이 부분들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제 푸시라고요. 얘네 빼고 저는 아무도 없어요 라고 대답한 수치가 몇 프로 이상이었다? 10% 이상이었다. 얘네 빼고 얘네만 몇 프로야? 10% 이상. 또 이상 또 여기서 수학적인 개념이 나온 거야. 아, 이상은 포함이 되는 거야. 10% 포함됐다. 맞아. 그리고 넘어가면서 망한 거라고. 얘네 뭐하고? 빼고. 알겠지? 그럼 다시 얘네 빼고는 뭐야? 이상이 아니라 이하지. 그잖아. 그 정답 몇 번이야? 5번이죠. 체크해 주시고요. 근데 정답률이 82%입니다.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. 고기 들어봐. 아 그렇구나. 아, 실수다. 이게 아니라 이것도 실력이니까 도표 문제 풀 때는 일단 5번부터 역순으로 보시면서 이 문제 도표가 좀 복잡했어. 나도 알아. 근데 너만 복잡하냐고요. 그러니까 좀 천천히 풀어. 왜 이렇게 급해? 펜도 대가면서 심호흡도 좀 하시면서 이 문제는 풀자 천천히. 알겠지? 눈으로 풀지 말고 뭘로 푸노? 풀어? 펜으로 대가면서 많고 적고 내가 혹시 놓친 거 있나 없나 보시면서 풀어. 천천히 풀어대 이 문제. 알겠지?